전기전도가 한줄 측정기. 전기전도도 한줄 측정기는 보통 이런 것들. 한줄 측정기. 그러면은, 여기를 열어갖고, 생두를 이쪽으로 닫습니다. 닫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근데, 뚜껑에 대해서, 기왕 이거를, 닫아놓으면은, 이게, 콩들하고 콩들 사이가 간격이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이 뚜껑에 보면 약간 스프링이 달려있는데요. 예. 여기를 돌리면은, 이쪽이 올라옵니다. 서서히. 이 안에 있는 탭이 돌리면 돌릴수록 올라옵니다. 이게 수평이 될 때까지의 텐션을 눌려줘야 돼요. 압력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저항도를 이용해요. 전기저항도를 이용해요. 측정하고 측정은 한 3,000원 나와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몇 번 여러 번 하고 난 다음에 평균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쓸 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 머신이 있는데 쓰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측정에 쓸 적에 커피콩이 8%도 안 나와요. 함수율이.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또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커피콩이 15%가 넘어요. 도저히 아닌데.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측정기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안 해놓고 기양들을 측정을 하니까는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걸 쓸 적에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측정하는 생두에 있잖아요.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측정해갖고 값에 차이가 생기면은 그 값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정 기능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걸 쓰시는 분들이, 바리스타들이,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보면은 어떤 공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좀 없다 보니까는 이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도 되는 걸 알고 기왕대로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첫 번째로 의심할 게 기계 이상인 것보다는 캘리브레이션 제대로 됐는가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값을 갖다가 자기는 그렇게 측정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는 5분 건조로 내가 측정하려는 콩의 함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로 고정을 해줍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빨리 측정을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체율은 엄청 큽니다. 이거 오체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크다고 하면 10%는 넘을 것 같은데. 아 10%는 10%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측정하는 게 한 9에서 12% 정도인데요. 오체율이요? 예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그러니까 10%에 예 한 뭐 10% 정도면. 그럼 0.01 정도요? 예. 예.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0.5%.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수율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 소수점까지 측정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보통 측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얘는 측정을 해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출제할 적에는 안정화된 시간이 이것도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해 정도는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섯 번 측정하는 거 하니까 평균 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자기 머신을 알아야 됩니다.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머신들이 있어요. 온도가 다를 적에는 측정이 잘못될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매뉴얼 보고 측정 온도를 네, 주의 온도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얘가 겨울 같은 데는 꽝꽝 얼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측정하시면 오차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